안녕하세요, 꾸미님들. 지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카밀라입니다. 오늘은 100만 구독자 기념으로 진행했던 노답방 구석 시즌4의 마지막 당첨자분의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꾸미님께서는 원래 해외에서 거주 중이셨다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으로 혼자 사용하는 방이었지만 그동안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어서 변화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먼저 이 방은 안방 화장실로 인해 문을 열면 꺾어 들어가야 했고, 가로로 긴 아치형 창문과 대각선 벽, 한쪽 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월을 말해주는 노란 장판과 색이 바른 천장, 과거 유행을 보여주는 벽돌무늬 시트지도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 몰딩엔 벽에 셀프 페인팅을 진행하면서 넘어간 페인트가 묻어 있었고, 붙박이장 뒤쪽은 칠할 수 없어 경계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기존의 벽지 패턴이 비쳐서 눈에 보이는 상태였어요. 다 붙박이장이라 이것도 떼낼 수도 없고, 책장도 되게 이상해요. 되게 높고 그 책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서 그 책이 좀 구겨서 잘 안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자주 보는 책이나 이런 건 아니 아무래도 보려고 했는데 그 취침 공간이 그 약간 아늑하게 좀 갇힌 듯한 느낌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협탁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장 넣어놓고 뭐 안대 같은 것도 넣어놓고 양초도 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대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건? 제가 그림 그리는 거나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 가끔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은 좀 내추럴하고 화이트리어 밝고 좀 아늑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냥 깔끔한데 약간 소품이 앤틱한 느낌으로 제가 여행하면서 모은 것들이 있어요. 엽서 많으시다고 해주셔서 그런 것도 색깔이 제가 또 화려한 색깔이어서 하얀 노랑 철새에 살았던 거 네.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다 무채색이고 그런데 그런 소품이고 색이 강렬한 색을 좀 자꾸 제가 사서 모으더라고요. 먼저 스타일링에 들어가기 전 붙박이장 철거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를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시공해 주었습니다. 페인트가 묻었던 창문과 문, 천장 몰딩은 필름지로 하얗게 만들어 주었고 창문에 시트지도 제거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도배는 하얀 벽지로 진행하고 장판도 밝은 색으로 골라 깔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따뜻해 보일 수 있도록 가구는 화이트와 라이트 우드로 배치해주고 꾸미님께서 좋아하시는 붉은색과 다크 우드, 골드 계열 소품으로 빈티지함과 앤틱함을 더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으신 엽서들과 직접 그리신 그림을 이용해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꾸며진 꾸미님의 공간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문학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에 안방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인해 답답한 공간이었는데요. 부피가 큰 가구 대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매거진 랙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행 다니시면서 모으신 엽서나 책을 올려 꾸미기 좋은 공간이에요. 벽에는 조명을 하나 달아 주었는데요. 건전지를 사용해 당기면 켜지는 전구로 위에는 패브릭 갓을 씌우고 전구에 선을 말아 걸어주면 완성되는 간단한 제품이에요. 다음은 침실 공간입니다.
꾸미님께서는 기존에 망가진 침대 프레임을 사용 중이셨는데요. 이전과 위치는 동일하지만 창문 쪽인 만큼 외풍을 고려해 헤드가 있는 수납형 제품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헤드 부분의 앞이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어 멀티탭을 올려놓고 사용해도 잘 보이지 않아서 편리해요. 매트리스 커버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 아이보리색으로 골라주었고 그 위로는 채도가 낮은 분홍색 이불을 추천드렸어요. 베개 커버는 빨간 체크가 들어간 제품으로 두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꾸미님께서는 침대 옆면이 막혀있는 게 안정감이 들어 편안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침대 옆이 완전히 막혀 수납을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꾸미님의 방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반 정도 가릴 수 있는 책장을 추천드렸습니다. 시야를 막아주면서 침대의 하부 수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장은 바퀴가 달린 제품으로 추천드렸어요.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면서 1단과 2단의 칸이 다르게 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책장 위에는 캔들, 시나몬과 색상 조절이 가능한 무선 스탠드를 올려주었고 레이스를 깔아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벽면에는 행잉 랩과 시계를 걸어 장식해 주었어요. 침대 맞은편에는 책상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쪽 벽면은 붙박이장이 있던 벽이라 개별 콘센트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책상은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콘센트 위로 덮개가 있어 더욱 편리한 제품이에요. 책상 아래에는 4단 서랍장을 놓아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했고 의자는 라이트우드와 둥근 마감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앤티크한 느낌을 포인트로 주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서랍이 달린 우드 선반을 놓아주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꾸미님께서 직접 만드신 캔들을 놓아 장식해주고 그 옆으로는 눈사람이 들어있는 오르골과 포스터, 화병을 배치해 마무리해주었습니다. 벽에는 우드 선반과 같은 색상의 코트랙을 설치하고 앤틱한 소품을 걸어준 후 옆에는 꾸미님께서 직접 모아오신 엽서를 붙여 꾸며주었어요. 책상 옆으로는 진한 우드 컬러와 골드가 들어간 장 스탠드를 배치해주고 바닥에는 한 가지 색상이지만 은연 기법으로 페르시안 무늬가 들어간 러그를 깔아 포근함을 더해주었습니다. 꾸미님의 방은 아치형 창문이 너무 매력적인 방이었어요. 하지만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어서 외풍이 들어와 방 안을 위한 커튼은 필수로 느껴졌기 때문에 각각 아이보리와 화이트로 골라 이중으로 달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옷장은 전체적인 방의 색상과 어울리면서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프레임은 라이트 우드, 도어는 화이트, 투톤으로 되어 있는 옷장을 추천드렸어요. 이 옷장은 서랍형과 행거형이 함께 있는 제품이라 옷을 보관하거나 짐을 보관하기에도 용이해요. 옷장 옆에는 그동안 거울이 없어 불편하셨던 꾸미님을 위해 전신 거울을 놓아드리고 그 앞으로는 화장품이 적다고 하여 간단히 보관할 수 있는 수납박스를 배치해드렸습니다. 다른 공간과 통일감을 주면서 앤틱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 수납박스는 다크우드로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전신 거울 앞에도 작은 러그를 깔아주었는데요. 이 러그도 페르시안 무늬이지만 짧고 부드러운 벨벳으로 되어 있으면서 색상이 다양하게 들어가 작업 공간과 다른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오늘 꾸며본 꾸미님의 공간 재미있게 보셨나요? 꾸미님은 새로워진 방에서 다이어리를 쓰거나 책을 읽는 등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늦었다고 해요. 그리고 출근 전 한 번씩 방 정리를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등 마음가짐도 새로워지셨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온 가구와 소품 정보는 본문 링크를 통해 직구미기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스타일링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직구미기 스타일리스트 카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